안녕하세요. 저는 정의든 경희한의원 원장 정우열입니다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출근을 했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하고 일할 용기나 뭐 힘을 얻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100% 만족하는 인테리어라고 생각합니다. 7평수가 한 30평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실이 넓게 나왔고 대기 의자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 조명까지도 마음에 들어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탕전실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조금 알차게 넣을 수 있는 구조를 원했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와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. 직원분들도 처음에 오셨을 때 되게 예쁘고 아늑하고 호텔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어요. 현장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잘 챙겨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고 하셔서 그런 점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가구가 들어오고 뭐 기기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벽지나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염되거나 긁히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포스트잇 붙여서 꼼꼼하게 제 작업을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일하러 가는 공간이 기분 좋고 일할 힘이 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측면에서는 100% 만족을 합니다. 개원을 할 때 신규로 개원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소방이라든지 보건소 점검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보가 적은 경우들도 많아요. 그런 법적인 사항들이나 보건소 관련된 행정처리 관련해서 처음 개원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과 그냥 일이라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해주시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